네가 죽였어! 어잉 어잉 여러분들 다들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게임은요 마녀의 집입니다. 오, 음악부터 뭔가 조금 음산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게임 도중 난이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 단호한 이지. 그 직전부터 제도전. 뭐요, 타이틀로 돌아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 어느 거 할까요? 이지 노마, 이거는 뭐죠? 아직, 아, 이거는 뭔가 이걸 해야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어려움. 이건 좀 많이 무섭잖아요? 해보셨나요? 어떤 거지? 노말 해볼까요? 나라? 뭔가 이제 조금은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그만둔다. 뭔가 잡는 것 같긴 하지만 결정! 어떤 스토리? 두근두근 노말! 네, 노말 선택했습니다. 이 노란 친구. 아? 아!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어? 냥이. 냥이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자고 있었나봐요, 여기서.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어, 말하는 냥이. 곧. 저장. 뭔가 바람소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이 친구는. 어, 장미. 작은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갈 수 없어요. 나라야, 이거 죽으면 진짜 잔인한, 약간 잔인한 게임인가요? 일단, 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오, 여기도 다 막혀있는 느낌이죠? 갈 수 없어. 아,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장미. 이 친구 머리만은, 아! 나이 13살, 체력 10. 이름이 비올라네요, 비올라. 오, 비올라. 올라라고 불러야겠다, 올라. 올라. 아, 이거는 저장. 옷! 아, 저장. 아, 처음부터 돌아와 버렸다. 다시. X가? 어, 소지품. 편지. 읽는다! 놀러가는 건 아빠구나. 아빠면 뭔가 아빠 같은. 놀러 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말려.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어? 되게 짧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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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녹슨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날붙이가 뭐죠? 가져간다. 일단 쭉. 마체테를 얻었다. 마체테? 마체테가 뭐죠? 마체테. 이 테. 마체테 뭔가. 오케이. 마체테. 되게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오는 이름. 아,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자르면 되겠죠? 오케이. 아, 칼 종류예요? 아, 칼. 어, 칼로 자르. 어, 되게. 되게 쉽게 부서지는 마체테. 마체테. 어, 고양이. 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안녕. 어라,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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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꽃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거구나. 아. 오호. 아, 이게 마녀의 집인가 봐요. 들어가 보는 건 어때?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이 시작되지 않겠죠?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단호한. 오케이, 다시 한 번. 순간, 오케이. 후잇. 불효자. 들어가지 말랬는데 숲 깊숙이 들어가는 불효자.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갈 수 없어요. 일단 이런 게임은 샅샅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아, 이거는 이거고. 희한하게 일렁이고 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수상한 느낌이죠. 어, 근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갑시다!
다시! 오! 안 돼, 안 돼. 약간 잼 됐었죠? 뭔가, 없죠? 아, 여기. 내 방으로 오렴. 오! 사라졌어. 뭔가, 맞다. 아, 저기 안 되는 거구나. 몰랐다. 뭔가 다 자꾸, 다시. 오, 좋아요. 친구, 아니다. 안녕. 재미있어 보여서 따라왔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어쨌든 다시. 좋아요. 저장을 했고, 이 고양이가 세이브구나. 고양이가 세이브입니다. 장미꽃이 꽂혀 있고, 뭔가, 이건 아직 뭔가, 느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없죠? 깜짝. 여기 뭔가, 일단 작은 방이고요. 곰돌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곰인형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 조그마한 틈이 있다. 그 틈을 볼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곰의 바구니에 담겨있는데? 곰의 바구니? 아니야. 방을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캣! 선물상자 더미요. 곰인형을 기대고 있다. 쭉! 쭉쭉 이런 데는 다 주워보아야 되는 거겠죠? 다시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있다. 뭔가 저주에 걸린 그런 집인가봐요. 마녀의 일기. 오! 읽는다.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았다. 어린 친구구나.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뭐야. 어린 아빠 엄마 얘기니까 뭔가 예쁜 나란가 보다. 아니 예쁜 마녀인가 보다. 불이 붙지 않는다. 여기는 뭐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뭐. 그러면은 곰돌. 우리 곰돌 있어요. 곰돌 들어가라. 안돼. 곰돌.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없죠? 이거. 작업대 위에 가위가 있다. 쭉! 이런 건 쭉! 그러면은? 아빠 편지를 자른다. 이러면 안 되겠죠? 곰 인형이니까요. 그죠? 괜찮을 것 같아. 인형 미안해. 소리. 그 인형이 손발을 잘라냈다. 자. 갑시다. 근데 이게 막 되게 공포 게임인데 막 되게 무섭지는 않은데 살짝 놀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라 언니 저번주에 언니짱 예뻐지고 싶어서 고민이 있다 그때 해주세요. 기억해요. 네 여러분 저 닉네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하더라도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소지품! 몸통! 일단 해봅시다. 이제 그래도 친구를 만났으니까 조금 행복하렴. 미안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다시.
이렇게 여기 넣으면 되겠죠? 됐어. 잠깐만, 이걸 넣고 나가면은 엄청 큰 곰돌이가 나오는 거죠. 엄청 큰 곰돌이가 나오면은 어떡하지? 여기 오면은 근데 얘네 어디 도망. 오케이, 좋아. 아, 여기 오자. 됐다. 됐다? 갔구나. 그냥 가고 싶었던 것 뿐인가? 어머, 맞아. 야, 오, 아까 잘랐던 일단 죽.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멀렸어. 소름 돋아서 이불 덮음. 나라에 세이브해야지. 맞아요, 세이브. 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형 방송 화이팅! 감사합니다! 갈게요. 새로운 방! 이거 나중에 제가 여기 문을 다시 찾을 수 있으려나? 어쨌든 이 방에는 아까보다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자. 오, 의자 밀 수 있구나. 의자. 아, 앉을 수는 없네요. 요즘 유튜브로 동물의 숲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뭔가 자꾸 의자가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 침대가 있으면 누우려고 하고. 그치만,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독. 응. 와인병. 이것도 와인병. 여기 뭔가. 커다란 난로? 들여다본다! 처음으로 봤어요. 게임 화이팅!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감사해요. 아는 그림으로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다! 뭘까요? 그냥 난로인가? 여기 이제 식탁을 좀 볼. 이거는 밀리지 않아. 다 밀리지 않아. 이거 머리뼈를 본뜬 그릇에 이상한 색의 수프가 들어있다. 정말 이상한 색이네요. 약간 매생이 국 같은 느낌. 마셔본다. 쎄하죠? 안 할래. 이거는 이상.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해. 이거는 게임 잡몹인 나라가 봐도 정말 이상해.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주도록. 피! 요리사. 오, 여기도 뭔가. 오, 뭐야. 바퀴벌레인가? 바퀴벌레. 오! 바퀴벌레인가? 바퀴벌레. 흠. 나. 문이 잠겨있다. 이거는 못 가요. 아무것도 없죠? 뭔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고 식기랑 요리든 조미료 좋아하시는 분인가?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이런 거는 옛날 이야기지만 지배계급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제식기를 즐겨 썼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제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색깔에 알리는 것이다. 오! 그리고 은지끼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도 도움이 됐다. 아까 뭔가 독 얘기? 독 얘기 있었는데 여기 뭔가 뭐가 있나? 이거 아니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자기 혼자 움직이죠? 녹슨 가스레인지가 있다. 뭐지? 쿠킹마마? 쿠킹마마인가? 아닌데? 이게 뭐지? 싱크대다. 녹슨 수도꼭지에는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죠. 약간 백종원 아저씨가 보면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식당이네요. 이거 어떡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뭐지? 바쁘다. 뭐죠? 장사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바쁘다 그러지? 손을 빌려준다? 손을 빌려주려고 했으니까. 고마워. 뭐죠? 알바로 취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팔에 붙잡혔다. 도마 위로 손목이 끌려. 뭐야? 어?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이런 거였어. 다시. 이렇게 짜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날 건다. 바쁘다. 나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거 말고? 인벤? 손발! 곰의 손발이 준다.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담내로 이걸 주게. 은 열쇠를 얻었다.
응, 열쇠? 이거 딸수 있나? 어, 이거 따는 거. 이거 따는 거. 열쇠 된다? 아, 이거 아니구나. 어, 야, 야! 아, 이놈의 바퀴벌레도. 그러면, 은이니까 아까 책에 그게 있었죠? 오케이. 두드린다? 띵. 좋은 소리가 난다. 어, 아니야, 아니야. 띵 말고 수프에 넣는다. 볼게요. 훗! 넣었어. 미생이! 미생이! 앗! 어, 열쇠 까맣게 변했다. 오, 검게 변색됐다. 역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오, 문이 열려, 문이 열려. 문이 열려, 여긴가? 여기, 여기. 어, 이 문이겠죠? 오, 또 뭔가 새로운.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괜히 좋다! 깜짝이야! 우와. 잠깐만요. 여기 누구 지나가 아닌가? 와, 1만 명 축하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잠못 방송을 보러 오시다니. 정말 코로나로 다들 집에서 자가 격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 아저씨? 갑주장식? 갑주가 뭐죠?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 이거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러면 나중에 나랑 막 때리러 오는 거 아닌가? 오, 집이 생각보다 넓어서 근데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나라 이런 거 못 외우는데? 큰일 났네. 여기 일단 아무것도 없죠? 이런데 뭐가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닐 거야. 오, 이거 잠겨있음. 나비를 구해라? 나비? 저 고양이? 아니겠죠? 고양이? 냥냥이가 고양인가? 오! 우와. 우와. 올라! 홀라, 나라양! 올라! 얘도 올라! 다 올라, 올라! 얘도 올라예요, 얘도 비올라. 올라, 가자! 올라, 가자! 올라 해주시는 분들! 많아, 올라야. 올라야, 올라, 가자. 더러운 종이 조각이 들어있다. 이거 볼 수 있구나. 이것은? 나무통 안에? 이것은 나무통 안에? 어디? 아, 이거 아까 읽었다는. 아, 저기 나비. 오, 나비. 오, 오. 여기 뭔가? 강가에서 양산을 쓴 여성의 그림이 걸려있다. 오, 그림. 이거는 뭐 없겠죠? 나 이런 거는 뭔가 샅샅이 잘 막 탐정처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아, 여기 뭔가 이상해. 딱 책 한 권만큼의 빈 공간이 있다. 아,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갈게요. 우후. 일단 이 나비 구해줘야 될 것 같죠? 여기 뭔가 틈 일로 이렇게 부시면 머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인간의 머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유리의 크기가 있다. 다른 반응은 없고요. 아, 중층 모양? 아, 다른 건 없네요. 그럼 나비만 데려갈게요. 푸른 날개의 나비 모양이 들어있다. 가져간다. 어? 이거 안 되네? 열쇠가 뭐 없나? 열쇠가 아니다. 열쇠가 인벤에 없었나요? 아, 이거 아빠 쓸모, 아빠 편지 쓸모 없어. 아빠 편지 아무 힘도 없고. 거미줄. 있네요. 여기 나비가 있다는 거는 일단 알겠고. 이쯤에서 세이브. 이쯤에서 세이브. 안 가본 방. 나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영님, 배슬기님 안녕하세요. 오, 윤희 구가님 목소리 이쁘셔요. 유유,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오, 여기 뭔가 큰 방입니다. 무슨 게임이냐고요? 저 이거 지금 마녀의 집입니다. 오, 여기 뭔가가. 오, 여기는 탐색을 해볼 만한. 역시 앉을 수 없네요. 왜 의자만 보면 앉으려고 하는 거지? 자, 웃긴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오, 역시 읽는다.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숲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오 좋은. 부자는 다른 수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됐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는 걸 본 부자는 사냥꾼에게 보상으로 줄 생각으로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주었습니다. 오, 아 개한테, 그쵸. 개는 집까지 달려가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어, 착한, 똑똑한 멍멍이네요. 똑똑한 멍멍이! 그것을 본 사냥꾼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오, 손수레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거기서 은화를 훔쳐왔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였습니다. 어? 너무해. 이게 웃긴 얘기라고요? 하나도 안 웃긴데? 어 뭐야! 이상해. 무섭지는 않습니다. 무섭지는 않은데요.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려는 낡은 신문기사가 끼워져 있다. 읽는다. 땡얼땡일 땡땡땡에서 땡땡땡씨의 집이 전소. 불탄집 안에서 땡땡땡씨와 부인 땡땡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에는 찔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 이런 거 뭔가 기억해야 되는 건가? 그냥 읽었는데. 요한 사건 후 땡땡씨의 외동딸인 엘렌이 행방불명되어 경찰은 끝이네. 엘렌 약간 옛날에 그런 밈 있지 않았나요? 어떤 비버 같은 아저씨, 아, 비버한테 누가 더빙을 했는데 그 더빙이 약간 비버가 이렇게 에에 할 때마다 누가 엘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거 아니고 그런 비버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아 이거 뭔가 이건 좀 기억을 해줘야겠죠? 마녀의 집의 문은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아이, 뭐지? 여기도 반짝이라는 제목이 있다. 읽는다.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꾼다. 허, 역시 뭔가 드륵드륵 움직움직했죠? 좋아. 여긴,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도감! 이건 못 읽어보나? 동물도감. 식물도감. 어, 읽을 수 없나? 읽을 수 없구나. 장미꽃. 장미꽃 되게 좋아하는 화집 도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 저기다. 어, 여기, 응? 이거 뭐야? 이것도 뭔가, 어, 이거? 자기야 놀랬잖아. 어, 역시나 움직움직 이 그림자가 누가 있는 거네요. 그림자가 누가 있는 거야. 아 재정리가 잘 안 돼. 뭔가 묶을 만한 게 없으려나. 오 여기 뭔가 여기에 갇힌 유령 같은 그런가 봐요. 계속 정리 중. 청소 중이십니다. 뭔가 퀘스트 이분의 걸 해결을 해드려야... 뭐야? 어이구 갑자 응? 오! 또... 아니야 괜찮아 깨져있어. 어, 되게... 이게 아까 시작할 때는 사실 별로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씩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씩 뭔가 여기 와본 적 없죠 저희. 나무통?
여기 밧줄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아, 없나? 아, 거미는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거미는 눈이 나빠? 거미? 거미가 나오나? 아, 거미줄. 밧줄 없는데요? 밧줄? 어떡하지? 커다란 거미줄이 있다. 미로인 것 같다. 맞아, 미로인 것 같죠? 오. 아, 거미? 금색 나비? 이거 아까 나비 구해주라고 했죠? 그쵸? 나비 구해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구해서 어디로 얘를 그냥 데리고 가면 되나? 안 되나? 어쨌든 호잇! 왜? 왜? 막!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무섭지는 않은데, 막혔다. 어떡. 그러면, 나비 모형! 오케이, 나비 모형. 아, 이게, 아, 약간, 정말 깜놀하는 그게 조금 있네요. 깜놀 게임. 어, 아, 나비 안 가졌구나! 아까, 세이브 하지 않았구나, 나라야. 아닌데? 나비 구해라. 여기, 아, 그치, 여기. 이 나비 바꿔놓으라고 하셨죠? 키! 조심, 가져간다. 이제 아이, 어, 이거, 하나? 왜 못 가져가지? 가져간다. 어, 이거 아니었나? 아, 가져갈 수 없죠. 어딨지, 그러면? 나무통 안에? 오, 나무통 안에. 묶을 것은 나무통 안에. 오케이, 그러면 묶을 것. 그래, 나 지금은 세이브 해봤자 소용없어. 나무통을 잘 살펴. 알겠습니다. 흠, 아, 여기 뭔가 빛나고 있다. 나무통. 오케이, 쭉! 아까 그 책정리 아저씨한테 갖다 드리고.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고. 오, 아이고, 야, 깜짝 놀랐다. 아, 여기, 아저씨. 거울 깨뜨린 거 짠! 나 아닌가? 짠? 아닌가? 아닌가? 이제 안 하나? 뭐 게임이 달라지나봐요. 안 읽어도 되겠죠? 아까랑 똑같아야 하나? 누군가 있다. 발이 간다. 쭈쭈쭈. 됐고. 소지품. 밧줄. 앗! 그거 주는 거야? 네. 밧줄을 준다.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 역시 돌아다닐 줄 알았어. 일단 밧줄 줬으니까 세이브. 그리고 아까 읽으면 죽는 책 있었죠? 뭔가 표지 정도는 읽어도 죽지 않는 것 같아. 아, 뭔가 읽으면 죽는 책. 뭔가 약간 구차한 느낌. 읽어볼까요? 응! 하! 어, 보고 있어. 아, 내용은 안 나오네. 아, 올라 졸려. 올라 눈이 나빠지고 있어요. 헉! 오, 우리 올라 미안해. 올라 화났겠다. 올라야 미안해. 여기다가? 어? 아니, 그렇지. 아, 책을 꽂는다! 여깄다! 오케이! 됐다! 어? 역시 이게 뭔가 트릭이 있었던. 좋아. 어, 갑자기. 왜? 왜 안 움직여? 아. 아! 아! 무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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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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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거 어이다 이거 밀면 안 되는데 밀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읽어봐도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밀면 안 되는데 여기 뭐 조사할 거 없나? 아무것도 없고 여기 더 이상 조사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나비 아까 바꿔놓으라고 어떤 할머니분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쵸? 무섭지는 않은데 뭔가 놀래는 게임 가져간다. 침착하게 바꿔놓기 됐어. 그래도 무서우니까 빨리 갑시다. 그래도 무서우니까 와! 야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비 날아갔어. 나비 날아갔어. 아 문 열렸다. 언제 빨리 가자. 여긴 싫어. 아까 거기죠? 아까 거긴데? 아 여기 아니구나. 문 열린데 딴 데구나. 이거 아니죠. 아 열렸다. 여기입니다. 여기도 별거 없습니다. 갑시다. 어? 포대? 포대자루? 감자인가? 뭐죠? 뭔가 여긴 뭐 없죠? 없죠? 아 이거는 조사하는 거 아니구나. 후 갑시다. 어 세이브 안녕. 가볼게요. 여기 빨간 무언가 피일 것 같죠? 느낌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갑니다. 왜? 왜? 오지마. 이거는 약간 순발력. 오케이. 좋아. 뒤에서 날라오지, 뒤에서. 뒤에서 올 거잖아. 어따! 아! 뒤에서. 아니야! 이런 순발력 게임 정말 싫어! 됐다. 쌀포대에서 진정을 좀 하고. 포대자루 뭐 있죠? 응? 응? 고양이 시체. 아 고양이 빨리 세이브. 안녕? 그러고 보니 이 집 말이야 마녀의 집이다? 알어. 알고 있었어? 어 그래. 응? 오케이. 으흠 아무것도 없고요. 또네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문은 하나 두 개. 어 여기는 갈 수 없나? 여기는 갈 수 없. 일단 문부터 가볼게요. 저런 레버는 뭔가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송재룡님 후원 25,000원 감사합니다. 송재룡님 후원 샵 샤이닝 스타 샵 채나라 샵 트레저헌터 샵 보물사냥꾼. 와 감사합니다. 야오. 와 감사합니다. 팬하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나라 게임 열심히 할게요. 예. 그러면 개구리 좋아해? 개구리? 어 여기 개구리. 그래도 얼굴 보고 싫다고 할 순 없겠죠? 응. 어 하트 보내줬어요. 개구리 뭔가 하모니인가 봐. 하트 보내줬어. 응. 아 왔다. 개구리가 따라왔다. 우후. 친구가 생겼습니다. 개구리 친구가 생겼어요. 어 문이 잠겨 있고. 흠 그렇다면 뭔가. 여기는 약간 개구리를 뭔가 쓸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어딘가에서 느낌상 그쵸? 느낌상 개구리 소지품에 개구리가 있을까요? 아 개구리
소지품의 개구리. 개구리를 쓰다듬는다. 개구리는 기뻐하고 있다. 아, 귀여워. 개구리 귀여워. 개구리 쓰다듬는다. 우흠. 어, 개구리 기뻐해. 아, 귀여워. 아, 나 개구리.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단 개구리와 함께 세이브. 개구리와 함께 세이브 하고. 좋아. 아, 개구리 절로 보내. 개구리 절로 보내요? 개구리? 어, 개구리. 오, 있었어. 개구리. 가라, 개구리! 아, 놀고 있어? 오, 개구리 똑똑해. 아, 개구리 데리고. 아, 역시. 착한. 잘했어. 자. 좋아, 괜찮아요. 오, 딸기 케이크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 개구리 친구. 아, 인형. 바바나 바바나 코스플레이 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오, 바바나 다들 샤이닝 스타 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들 샤이닝 스타 보세요. 바바나인가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바나네요. 바바나님! 바바나! 바바나 좋아요! 바바나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가볼게요. 아하! 여기 뭔가 오 그림. 아, 아까 이 그림 저희 봤죠? 그림이 걸려있다. 누른다. 오! 오? 오? 아, 뭔가 뭐지? 어떤 금고 같은 그런 건가? 여기는 이것도 응? 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를 계속 해볼게요. 아하. 아, 케이크? 일단은 다 쭉쭉. 아하. 어, 그거 똑같이 해야 해. 어, 똑같이. 아, 그림 똑같이. 그림 똑같이. 그냥 똑같이만 하면 되나? 아닌가? 똑같지 않은 느낌. 아, 똑같이. 일단 뭐지? 장미꽃 10송이 9송이? 아, 이거는 힘으로 안 돼요. 몰라, 힘 세지만 안 돼. 어, 이거는 오 장미. 어, 가져간다. 이것도 쭉. 다시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직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옮길 수 있어요. 이거를 일단 없나? 이쪽 옮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없군요. 없어요. 테이블 아무것도 없고요. 어? 어, 가자. 아, 뭐. 뭐 이런 뭐 없나? 뭔가 계속 바꾸는 게 있는 방이고요. 메모가 있네요. 대칭으로 만들어라. 대칭으로. 그러면 일단 이 그림 이거 말하는 것 같죠? 그쵸? 좌우 대칭 이면은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없애기, 다 없애기. 다 없애는 거 안 되는구나. 다 없애는 게 안 되면 잠깐만요. 없애는 게 안 되면 이렇게 지금 대칭이면은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되는 거니까 그쵸? 아, 케이크 바보 케이크 바보였다. 케이크 나라 바보였다. 아, 바보. 맞아. 할머니들 똑똑해. 케이크 오케이. 됐다. 놀러 가는데 굳이 편지까지 다 있어요. 어, 떼어낸다. 가져가는 건가? 쭉. 문 열렸습니다.
개구리! 아, 데려가야지. 어, 개구리 귀엽네요. 여, 개구리 귀여워! 짠! 문이 열렸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 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문을 지날 때까지 한눈 팔면 안 돼! 오, 맞다! 맞다! 깜빡했어요! 살았어, 그래도. 마녀 일기. 예쁜 마녀.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똥이었다? 뭐야? 그때부터 계속 이 집에 있어. 책상 위에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다. 뭐야, 똥이 됐다고요? 뭐지? 불이 붙지 않는다. 다음 문을 지나고 나서. 이 문을 지나고 달려가라는 거겠죠? 달려가라는 거야. 가자. 엄청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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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이브! 세이브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세이브 하면 안 돼. 가는 거에 쭉! 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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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칼! 칼 맞았는데 살았네요? 뭐지? 녀석은 굶주려 있다! 누가 나타나나? 누가 나타나나? 초조 다시 나가면 안 되겠죠? 다시 나가면 상 안 되겠지? 죽겠지? 오. 어쨌든요. 여기 뭔가 여기 문이 없어요. 어, 여기 뭐지? 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뭔가 이럴 때는 어쨌든 일단 귀 잘라가는 건 아니겠죠? 귀 잘라가지 마.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기는 소리가 난다. 뭐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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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문에는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엿보기 창이 있다. 엿본다. 눈 찌르거나 하지 않겠죠? 여기 좀 이상해. 미끄럽고 축축하고 검게 빛나는 비늘이 보인다. 생선인가? 약간? 뭐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스가. 문 열면 죽을 것 같죠? 이대로 여는 건 아닌 것 같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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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썸띵 썸띵 썸띵. 얘야? 얘야? 이 보세요? 땅을 기는 소리. 기어다녀? 생선이 기어다녀요? 비늘? 짱뚱어? 짱뚱어? 뭔가 그래. 아니 어쨌든 근데 안 돼! 안 돼! 우리 개구리. 어떻게 넣어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좋아. 몹시 무서워하고 있나. 어떡해. 어떡해. 개구리. 어떡해 개구리. 개구리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어떡해. 어떡해. 역시 억지로 밀어넣는다. 어떡해.
했는데 개구리가 이겼어 막 그러진 않겠죠? 슈퍼개구리 슈퍼개구리면 좋겠다 기대된다 개굴굴 아니구나 살아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다 뭐지? 아무것도 좋은 개구리였습니다 분해 연다 정말로? 이상한데? 정말요 연다 아? 아? 아 여기 있었나봐요 여기 있었던 거야 이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개구리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개구리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개구리 어디선가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엾어 개구리 아까 무서워했는데 이제 죽어도 되라니요 개구리야 맙소사 다들 너무해 여기 뭐 있어요 아니 아빠 편지 왜 자꾸 나 아빠 편지 왜 준 거야 정말 커다란 균열이 있다 땅은 축축하고 살짝 비린내가 난다 아무것도 없는 없습니다 없어요 소사사치 보지만 저거 말고는 없어요 다시 여기 뭔가 칼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으이 플라 없어 안녕 고양이 석상에 있다 무슨 게임이냐고요? 마녀의 집이라는 게임입니다 아무 특이점이 없어요 아무런 없고요 일단 세이브 고양이 석상이 있다 석상이에요? 장난이야 이 친구 정말 심겁네요 자 잠깐 무시하지 말아줘 응? 아 세이브 저 세이브도 했고요 일단은 어머 뭐야 맙소사 아니야. 종.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한쪽 눈? 눈 감는 거 안 되는데? 올라는 버추얼이 아니라서 눈을 감을 수 없어요. 나란 할 수 있지롱. 히히히. 맙소사. 뭐죠? 이 눈을 감기는 건가? 어? 이거 감기게? 아닌가? 이거 뜨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구멍? 이거 입? 기어서 지나갈 수 잠시만 일단은 둡시다 일단은 두고 여기도 구멍 입구멍? 이 구멍 세 개 중에 하나 가는 걸까요? 잠깐만 뭔가 힌트가 이거뿐인가요? 한쪽 눈 감는 게 좋다고요? 쓰리데스의 한 표 아닙니다 두 번만에 골라낼 거예요 일단은 이 강렬한 아저씨의 입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뭐지? 가봐봐 아니 일단 하나 걔는 아닙니다 못 돌아가는 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안 놀라 그거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거 아니었죠? 마지막 거 얘는 아니야 아니 한쪽 눈을 감는 이렇게 감고 이거 그림을 바꿀 수가 없는데 벽에? 뭐 흔적? 오다! 오! 역시 이럴 때는 샅샅이 그죠? 샅샅이 다 뒤져봤어야 돼 없어 좋아 여기야 여기 아!
그래서. 그래서 한쪽 눈은 감는 게 좋아라고 했었던 거예요. 아, 그쵸. 맞아, 맞아. 나라 이제 약간 뭔가 게임 스트리머 느낌? 뭔가 촉이 생겼어. 뿅. 오케이. 뭔가요, 뭔가. 오케이. 여기도 조사를 일단 이런 게임은 주워갈 수 있는 거다 주워가야 돼요. 올라 주머니 지금 뭐 있죠? 잠깐 소지품 편지 아빠 편지 정말 아빠 편지 기 아빠 왜 편지 왜쓴 거죠? 이게 뭔가 쓸 데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런 것에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세이브. 안녕. 이 층은 조용하니? 좋아요.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오, 사라졌어. 됐다. 뭔가 무서운데? 뭔가 이상해. 일단 아름다운 백합꽃이 꽂혀있다. 종이.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악보는 파란 눈? 펌킨? 얼굴 모양으로 조각된 호박이 놓여있다. 호박! 호박 가져갈 수 없나 봐요. 하긴, 우리 올라 머리통보다 더큰 호박인데 얘가 이걸 들고 갈순 없겠죠? 두드린다. 뭐지? 뚱! 좋은 소리 나지 않는다. 썩었나? 못 먹나? 앉을 수 없는 의자. 밀리지도 않고요. 조사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여기도 없어. 아무것도. 그림. 호박 되게 많네요. 트럼프 카드가 놓여있다. 12에는 여왕의 그림, 13에는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런 거 뭔가 외워야 되는데, 그쵸? 12 여왕, 13 왕. 오케이. 그래서?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또 호박. 뚱. 호박 소리, 이건 진짜 소리가 좋네요. 뚱. 우리 집에 호박죽 있는데. 오, 호박죽. 호박죽 몸에 좋대요, 여러분. 나라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얼굴 모양으로 조각된 호박이 놓여있다. 호박스. 뚱. 야, 얘도 별로네요. 이거 밀수 있나? 밀수 없어요. 밀수 없고, 은발 여성의 그림. 흑발 여성의 그림. 다바가 모나리자 같은 느낌인데, 염색이 잘 되신 모나리자님. 됐어요. 이 방은 이게 없고요. 아까 그12 여왕님이랑 13 임금님이랑 그리고 백합이 있고요. 그리고 악보는 파란 눈. 좋아요. 갑니다. 일단은 다시 세이브. 이쪽 방. 이쪽 방. 거울! 귀신! 안 놀라! 뭐야, 깜짝. 뭐야. 낙조사. 뭐야. 찻잔이 놓여있다. 줍기! 안 돼. 아무거나 훔쳐가면 안 돼. 이 방에 창문은 굳게 닫혀있다. 창문은 굳게 닫혀있다. 오르골은 12로 올려라. 12가 아까 방에서는 여왕님이었죠. 그쵸? 아까 12는 여왕님. 아까 12는 여왕님. 작고 귀여운 테이블. 이게 더 작은데? 작은 오르골이 있다. 태엽이 없다. 근데 되나? 뮤직. 예. 가볼게요. 저긴 일단 소리가 났는데, 여기 있습니다. 오, 마녀의 일기. 읽는다. 그 이후로 이 집에, 마녀니까. 그 이후로
이 집에 놀라운 친구들 모두? 엑스가 똥은 아니겠죠? 뭔가 계속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 똥을 읽었는데 이상해. 모두 똥이라고요, 친구들이? 그럴 리는 없잖아, 그쵸? 뭔가 삐였다. 뭔가 삐였다. 모두 이 집에 먹였다. 먹였다? 먹혔다. 먹혔다, 그쵸? 그래도 아직 부족해. 흠. 책상 위에 장미꽃 장식이 되어 있다. 일기를 여기저기서 쓰는 어떤 글이 붙지 않는다. 여기. 뭐냐. 피에로 인형이 든 깜짝 상자다. 깜짝 상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 없고, 테이블 밑에? 작고 귀여운 테이블.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고. 나빠. 와! 뭐야! 아! 오르골. 아, 오르골 키면 죽는 거구나. 오르골 안 키면은 근데 방, 아. 일단 그럼 다 하고 마지막에 오르골을 키도록. 눈동자 연구 읽는다. 눈동자 색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이지방 여성의 눈동자 색에 대하여 이하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 뭘까요, 여러분? 나랑 언니 얘기 좀 해요.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읽어드릴게요. 그녀들은 머리색에 따라 눈동자색이 다르다. 머리 색깔? 아까 그 그림? 그림? 역시 그 그림! 그림! 예, 그림. 머리색은 은색, 검정, 금색, 빨강의 네 종류. 머리 색깔, 그쵸? 아까 은색? 아까 그 금발, 적발 그거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눈동자색은 갈색, 녹색, 파랑, 빨강 네 종류. 은발의 여성은 빨간 눈동자, 갈색 눈동자의 여성은 금발이거나 적발 중에 하나이다. 이거 약간 뭔가 퀴즈 느낌인데 외워야 될까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건가? 어쨌든 은발은 빨간색, 갈색은 금발이거나 빨간색. 그러면 눈동자 색깔이 녹색이거나 파란색인 거는, 미궁이다. 모르겠어, 역시. 그냥 몇 번 죽는 걸로. 의자는 앉을 수 없어요. 의자 앉을 수 없고, 네가 칠 필요는 없다. 피아노겠죠? 이런 건 감으로 피아노.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 악보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다. 시킨 대로 해야겠죠? 침은 죽겠죠? 안 죽어. 이런 거는 이제 죽지 않아. 이런 건 안 죽는다고. 이런 건 안 죽어. 이런 거는 안 쳐. 근데 아니야. 눈이 잠겨 있다. 그렇지. 자켓을 네 개의 방에서 소리로 울려라. 이거 아까도 그쵸 봤던 거죠? 그러면 하나 둘 방이. 방이 하나 더 있나? 여기 방이 세 개뿐인데? 네 개의 방? 여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방이 있고. 깜짝! 뭐야? 얼굴이 이상해졌어. 피에로 얼굴이 반죽됐어요, 여러분. 이게 방 하나? 그리고 방 둘이면서 여기 안에 방 넷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하면 이게 열린다는 뜻인 것 같죠? 오케이! 그러면은 아직은 아무것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방부터? 여기는 피아노를 내가 치면 안 되고 이 아저씨가 치나? 아니겠죠? 이상하죠? 하하. 이거 다시 봐야겠다.
12로 올려라. 12랑 아까 그 여왕님 그거랑 뭔가 다 연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악보는 파란 눈이 바라보고 있다.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요. 아닌가? 잠깐만요. 이건가? 아까 이건가? 아까 이건가? 아, 됐다. 아따따.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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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죠? 이거 같죠? 그쵸? 이거. 파란 눈, 여기. 그러니까, 은발이 빨간색이니까 은발은 아니에요. 은발은 아니야. 은발은 아니고, 갈색은? KYUEG님 후원 2,100원 감사합니다. 나라양 와! 화이팅 빨간색 하트 언젠가 일본의 극장판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KYUTUGNIM 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게임 방송 보고 계신가요? 우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어디까지 했더라? 아, 어쨌든 다시. 은발은? 아까 파란 눈이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은발은 빨간색. 은발은 아니에요. 그쵸? 은발은 아닐 거야. 은발인 여자, 은발인 그분은 빼고. 은발 빼고. 금발이, 갈색 눈동자는 금발이거나 적발. 금발 적발도 빼고. 그러면, 은발 빼고, 금발 적발 빼고. 검정이죠? 검정이지? 검정머리. 검정머리 맞아. 흑발. 오케이. 흑발. 이쯤에서 세이브. 흑발. 아주머니? 흑발. 어? 흑발. 여기 또, 이렇게 다또 조사해야 되겠네요. 안 되겠다. 아니야, 이거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호박? 아닌데? 흐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어디? 아니, 이렇게 방을 다 뒤, 헉! 하지마. 아줌마 아니잖아요. 아줌마 아니야. 다 또 이렇게 조사를. 아니야. 금발이 적발 파란 눈이 보고 있다. 보고 있으면은 날 보고 있는데 아닌가? 이쪽에 이렇게 비슷해. 찾은 거 뭔가 여기 뭔가 역시. 이거, 오케이, 됐다. 역시, 좋아. 오케이, 손에 뻗는다. 이제 이 게임을 뭔가 조금 알것 같아요. 우후, 이제 이 게임 알것 같아요. 아, 나라가 채팅창을 자꾸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아, 죄송해요. 어쨌든 5선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와! 소리 질러! 소리! 5선지 얻었다! 버릴 수 없나, 이거? 못 버려요? 이거 별로 안 쓰지도 않는데. 이거 문안 열리나? 이거 하고 문안 열릴까요? 다시. 저 문으로 도망갈 수 없나? 한번 뻗는다. 우선지를 얻었다. 그림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저 그림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뒤가 시커먼 뭔가가 있었거든요. 이 생각에는 거기밖에 없는 느낌이라서 쭉. 오, 아, 부신다!
아,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가는 건,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 이거 아닌데? 나가는 거는 뭔가 할수 있나? 이거 아니고. 할수 없나? 할수 없다. 할수 없어. 그냥 호박 잘 있어. 아, 이제 열렸네요. 아, 깜짝이야. 아, 우선지면은 여기겠다. 우선지면은 짜잔! 오케이! 아, 이거 치면 안 돼. 치면 안 되고, 이거를, 오케이! 이거를 넣으면 되죠? 오케이! 채우는 아무것도 안할 건데.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런 거 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는 남함승원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와, 남함승원님! 와,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앞으로 나라 라이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 오, 피아노가 제멋대로 연주를 시작했다. 뚱땅띵. 아, 이 피아노 뚱땅띵 아니구나. 피아노 뭐지? 오? 여기 흔들리며 태양빛 뱉어냈다? 태양 뱉어냈다고요? 꽃병이 뱉어냈어요? 에이테 왕의 태엽을 얻었다. 아, 왜 뱉어내죠? 그냥 주면 안 되는 건가? 에이테 여기 일단 여기 오 여기는 일단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 있다 오 아닌가? 얘기할 수 없나? 맞나요? 얘기 못하나? 얘기 못하나요? 그냥 얘기할 수 없네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얘기 뭐지? 얘기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일단 이 방은 소리가 났어요. 이 방은 소리가 났어요. 오케이, 일단은 세이브. 아까 그 합은 예태한 거 여기. 함이 뱉은 거 여기. 태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 태엽은 여기겠죠? 태엽은 이것일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말이죠. 그 깜짝 상자 이거 열어야 될까요? 깜짝 상자 열까요? 띠용 됐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 총 쏘는 아저씨 있겠죠? 총 쏘는 아저씨를 피해서 엄청, 일단은 반대방으로 뛰어갈게요. 하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없어요. 없어. 호박 계속 때리면 뱉어요? 뚱땅! 뱉어봐. 안 하는데요? 얼마나 때려야 돼요? 뚠뚜루뚠뚠뚠. 리듬이 있어. 와! 역시 때리면 안 되는 게 없어! 와! 이거 역시 때리니까 됐어요, 호박. 역시 쓸모없는 호박 아니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예이! 거울은 또 우장창 깨지거나 이상하게 나타나겠다. 다 알고 있어. 역시 앉을 수 없는 의자. 뭐 없죠? 없죠? 여기도 없고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여기 여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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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일단 벽에 뭐가 있진 않아요. 여기는 벽에도 뭐가 있어서 여성의 석상이 있다. 호박 꿰! 그 때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역시 남성의 석상이 있다. 이제 메모 볼게요. 나는 태양이며, 나는 모래이며, 나는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어? 수수께끼? 수수께끼인가요? 빨강인가? 아니요? 식물인가? 태양, 모래,
아니야. 그러면, 뭐죠? 이거 다시 한번. 태양, 모래, 새. 태양, 모래, 새? 응? 뭐죠? 뭐지? 먹는 건 아니. 아니, 우리 할머니들 흙 먹긴 하는데. 아니, 그거랑 다른 문제니까. 그거랑 다른 문제니까. 아, 나라 언니 얘기 좀 해주세요. 뭘까요? 태양, 모래, 새? 태양, 모래, 새? 식물 아님. 거울? 거울, 아니요. 뭐지, 힌트 더 없나? 시계? 아! 오, 맞아요. 해시계. 맞아. 아, 똑똑해. 정답! 오예. 됐어. 와! 아, 얘 다, 여기. 여기 애들 되게 다 자꾸 이걸 뱉어요. 뱉어내. 아이템들을. 퇴! 이번에 시계가 퇴. 뱉어내고 있어, 뭔가. 그러면, 다들, 에이, 퇴. 아까 시작할 때부터 뭔가, 그, 배체 퇴? 배체 퇴. 그것도 있었죠. 뭔가 되게 침 뱉고 있어. 퇴. 뱉었어요. 쿵쿵. 게임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얼마나 할수 있으려나? 히히. 그러면 일단 이거 줍고요. 줍고 줍 줬다. 아, 이거는 줍기 안 했는데 그냥 됐어요. 아, 그러면 다시 인벤 여왕의 태어 왕의 태어 편지. 오, 좋아요. 알았다. 이제 완전 나라 지니어스. 나라 지니어스 여기다가 오케이. 12. 여왕은 아까?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세이브다. 세이브 됐고요. 오케이. 왕의 태엽, 여왕의 태엽. 아까 체계. 오케이. 나라 지니어스. 오케이. 나라 지니어스. 오케이. 12로 올려라. 여왕의 태엽은? 여왕의 태엽인 거죠? 오케이. 오케이. 여왕의 태엽 맞죠? 갑니다! 여왕의 태엽을 끼우고 오르골 올렸다! 뚱땅땅, 뚱땅땅, 됐습니다. 깜짝 안할 거야. 깜짝 안 할래요. 이제는, 오, 역시. 나라가 저거를 틀려서, 오, 방이 이제 3개 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다는 건데, 이거 열리나? 맞다. 아까 열렸죠? 근데 이 방은 처음인데? 이 방은 처음이죠? 이 방은 처음. 이거 써볼까? 응? 아! 그러면 시계까지 안 닿으면, 됐다! 1차. 오케이! 아, 똑똑해! 올라가! 끼운다! 끼운다! 아, 밥 먹고 오셨나요? 하하! 유! 뿅! 시계바늘이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몰라, 잘했어! 어?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냈다! 오, 드디어! 어디선가 문 열리는 소리! 아, 이건 아니고. 됐다, 내려와. 올라, 잘했어. 이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올라 세이브.
이제 죽어. 어, 다 켜졌어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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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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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키! 어, 여기 열렸다. 여성의 석상이 흐느끼고 있다. 말을 걸어야겠죠? 여성의 석상, 내 반지 어디에도 없네. 어, 잊어버리셨나봐요. 그쵸? 어, 잊어버리셨어. 조사를 또 해볼까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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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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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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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 무슨 일? 맞아요. 잊어버린 거 아니고 잃어버린 거죠. 아, 나라 실수했다. 아, 감사합니다. 어, 큰 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 있었어? 일단은 이럴 때는 세이브. 1번에 다시 세이브. 훗. 오, 아무것도. 어, 여기 원래 투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 여기 종이도 사라지고. 여기 뭐가 있나? 어, 난로. 잘 보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고, 어, 그 아래로 철 사다리가 걸려있다.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볼게요. 세이브도 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들어갑니다. 어, 들어온 건가? 아니다. 내려가 본다. 꿀벅꿀벅꿀벅꿀벅. 러브 멜로디 감사합니다. 뭐가 올까? 그러니까요. 여기? 여기? 어! 야! 다다다다다다다다. 와인병. 아주머니 아니구나. 아, 머리 스타일만 보고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남자님들. 여기, 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여자로. 어, 무서워. 방이 일단은 이렇게. 아, 이거는 열리지 않아요. 와인병. 이거 줍줍 할 수 없어요. 줍줍 할 수 없어. 후이, 여기는. 피지 말아라. 무서워. 여기 보글보글 검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들러붙어 있다. 냄비가 불에 놓여 있다. 이러면 위험하죠. 불을 켠다. 위험해. 나라 괴롭히는 사람들 제가 더 무찔러줄게요. 어! 저도 우리 하모니들 괴롭히는 사람들 무찔러줄 거예요. 나라 힘 완전 세요. 완전 세. 다 부셔. 어! 무서웠다. 어, 여기 뭔가 움직이는 싱크대다. 녹슨 수도꼭지에는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다. 오또또또또 치칼. 어, 누가 나갔다. 마루에 길게 끌린 흔적이 있다. 누가 나갔... 어, 제가 시간을 놓쳐서 2주 기다렸어요. 유유. 아, 감사합니다. 2주 기다려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 배달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배달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식기랑 유리잔, 조미료가 놓여있다.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다. 나가볼까요? I beg 나라 hope you hit 1,000,000 subscriber 멜로디 하모니. 좋은 내용. 네, 좋은 내용. 좋은 내용. 하나, 둘.
여기 뭔가 해골, 해골 벌레도 있고 뭐 좀, 아 저기 반짝반짝 이거 가져가야겠죠? 젓가락? 젓가락을, 젓가락 여기 약간 외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가? 젓가락 쓰는 나라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리고 또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도 젓가락 쓰기도 하고 어쨌든 아시아 느낌이잖아요? 비올라 염색? 염색? 한 건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이미 나서 살았던 건가? 어쨌든요. 응?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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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을 쭉, 어이구, 바퀴, 바퀴벌레 밟았어요. 오, 오, 오! 나라 뜻밖의, 뜻밖의 해충 퇴치. 젓가락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반지 찾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석상한테 젓가락 갖다 줄 뻔했다. 여기 뭔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응? 응?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은 무섭지만 냄새 맡으면 가다가 가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의심스러운 곳이니까 일단은 본다. 회로된 냄비. 오래 쓴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이건 괜찮고요. 뚜껑 열어볼게요. 괜찮아. 세이브 했으니까. 따란!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뚜껑 덮인 냄비가, 뚜껑 열었는데? 이제 열었어. 본다. 거무튀튀한 비엔나 소시지와 색이 바른 양배추 수프가 끓고 있다. 무슨 메뉴지? 부대찌개인가? 부대찌개? 부대찌개 저거보다 맛있는 색깔인데? 냄새를 맡는다. 돼지 내장이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 못 먹는 거인가 봐요. 못 먹는 거. 냄비 속을 살펴본다. 맨손으로 만질 수 없다. 맨손으로,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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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는 거 맞아요. 다 타버린 거. 그런 거 같죠? 아까 역시 불이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위험해, 위험해. 현지. 냄비 속을 살펴본다. 뭐지? 야, 무언가 젓가락이 걸렸다. 돼지의 반지? 돼지의 반지. 돼지 거잖아요? 그 울고 있는 아주머니 거가 아니려나? 그 아주머니가 꿀꿀 아주머니? 알 수 없어요. 안녕. 해골! 인사하러 왔어요. 보고 있네. 와! 이용! 으이!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열리지 않는다. 젓가락 반납! 수저 반납! 그래서 젓가락 가지러 왔구나. 이 해골님. 안녕! 젓가락. 말을 하지 않으세요? 젓가락 갖다 놓을게요. 날아본 것 밟은 것 같은. 나라 바퀴벌레 또 잡았어요. 회젓가락. 젓가락을 돌려놓는다. 어디에다가? 이거 나 세이브 할까요? 이럴 땐 세이브.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
렉이다! 이것은 렉이다! 이것은 렉일 것이다. 그쵸? 응. 갑자기 왜? 갑자기 갈비뼈! 갈비뼈! 아, 아까 갈비뼈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세이브 못하게. 나랑 죽지 않아. 몰라도 죽지 않아. 갈비뼈. 아, 이거 아니고. 젓가락 돌려 누른다. 하모니를 믿고. 갈비뼈. 어디에다가? 눈구멍은 그래도 무섭죠. 눈구멍은 아닐 거고. 왠지 이거 아니면 이건데. 갈비뼈. 나라 갈비 좋아하니까 갈비뼈. 젓가락 돌려줬다. 어? 아무 일도 없죠? 그래도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야. 딱. 아, 빨리 나가야지. 갈비. 네, 갈비. 갈비, 갈비. 역시 갈비는 오라요. 아, 젓가락 안 돌려줘서 못 나가게 했구나.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고기 맛있는 고기 고정비님이 고기 오우 나라 고기 좋아해요. 연어도 좋아하고 과일도 좋아하고 허르페도 좋아하는데 다 섞으면 이상하겠죠? 아무래도 어 여기 아 세이프를 잊으면 안 돼요. 세이프를 어 무슨 일이야. 어 씩씩하게 할게요. 응. 됐다, 세이브도 했고. 어? 저 보라색 아이가 저 지켜준 거죠, 올라를. 착한 친구? 착한 친구네요. 응. 어, 아. 여기 뭔가 놔야 하는 아무것도 없고요. 벽에도 벽이 갑자기 뻥! 아니네요. 벽이 갑자기 뻥! 아니 어 인형 인형을 다 가져가야 되나? 인형 아 두는 거면은 인형 보라색 아이 진짜 착하다. 그쵸? 보라색 아이 완전 착해요. 올라리 지켜줬어. 인형 이거는 뭔가, 아, 이거를 일단 색깔에 맞춰서 한번 놔볼게요. 이거 뭔가, 의외로 쉬운 걸 수 있어. 색깔. 그렇지. 그리고, 합쳐서 보라색? 합쳐서? 색깔대로. 그쵸, 색깔 맞는 것 같죠? 아, 이상하게 안 쳤다. 대체 왜? 다시. 호잇. 가져가고. 야근이 보인다! 아니에요! 헛걸 보셨어요! 야근 보이지 않아?
아, 이거 두개 바꾸면 되겠군요. 보라색에 놓고, 그리고 이거는, 됐다. 빨간색.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야근이다. 아닙니다. 야근하지 않아요. 야근하지 않아. 미래 없는 칼퇴. 유례 없는 칼퇴. 아니다. 칼퇴보다 일찍. 정시 퇴근보다 일찍. 안녕.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 봐. 여러분, 퇴근을 준비하세요.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 봐. 짐 싸세요. 와! 우리나라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같아요.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같아요. 예쁘고 하얀 꽃. 안녕. 예쁘고 하얀 꽃이 말을 하고요. 할 말이라도 있는가? 나는 자매에게 용건이 없다네. 남편이 있어. 기분 나쁜 초록색 식물이 길을 막고 있다. 이거 갈수 없겠죠? 시작할 때 마체테 있었으면 마체테로 자르면 갈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그러면 게임이 지금 해보니까 이거를 먹어서 없애고 저 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새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나라 이제 뭔가 알것 같으니까 새를 구하러 갈게요. 아까 세이브는 했으니까. 꽃들이 있네요, 여기는. 홍차병, 과자, 당자. 딱히 할수 있는 건 없고요. 벽에서 뭔가 쿵!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전원 그렇지. 이게 끝? 어머, 당신 꽤 굵은 팔을 가지고 있네요. 오호호. 맞다. 당신의 그 굵은 팔이라면 그 애를 땡이는 것 쯤이야 간단하지 않나요? 굵은 팔로 뭐할수 있을까요? 굵은 팔로 만두. 그 일을 만들어 만드는 약간 잔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짜증나는 게또 없다니까? 뭐죠? 뭔가 짜증이 나 있군요. 누가 그 일을 좀 땡겨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에서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누어 줄 텐데. 게임! 마녀의 집입니다. 마녀의 집! 마녀의 집! 어쨌든 여기는 새가 없는 것 같죠? 호출 땡이면 막 죽어. 뭔가 호출 죽는 여기 일단 여기 뭔가 문이 있나요? 문이 있어요. 여기 마녀의 이르기 읽어볼게요. 여자애가 놀러 왔다. 금발을 길게 따온 귀여운 여자애가. 이거 올라 아닌가요? 올라? 올라 올라? 끝? 올라왔다. 여기까지만 썼네요. 일기 엄청 짧게 썼네요. 이러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머리뼈 죽는다. 일단 머리결을 얻었습니다. 세이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아, 여기 뭔가 새로운 공간. 그죠? 여기도. 아, 이것도 새가 있어야 되나? 아까 새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아, 들어갔다. 오잉?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위험해 보이니까 빨리 조사하고. 노트.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에 적어놓는다. 하얀 꽃은 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는 때엔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오, 아, 아까 하얀 꽃 있었죠? 예쁜 꽃이라고 했죠? 빨간 풀은 만물 박사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 이야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좋아요. 거짓말쟁이라는 거군요.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 꽃에서 떨어지는 가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고급 약재이다. 그렇군요. 아까 그 이야기하던 그 꽃들, 노란 꽃들. 그렇군요. 여기는 뭐가 있죠? 약간 감옥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요. 약을. 여기 세 장. 여기 있다. 문을 열어준다. 아, 안 되나 봐요.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 날개짓 하고 있다. 불 줘야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꽃을 땡기는 방법이 듣고 싶어서 왔어? 듣는다.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땡길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꽃을 땡기는 건 그만두렴.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땡의 방법. 뜯거나 뽑거나 그게 비슷한, 아,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뽑는 방법, 꺾는 방법, 아, 둘 다 올바른 땡이는 법. 근데 얘네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다 아니?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거를 얘를 풀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가자. 알른 소리. 말을 건다. 굴럭굴럭. 아프신가 봐요. 약을, 너 약 갖고 있어? 약 먹는데요. 가지고 오지 않아요. 뭐예요? 침뱉 탔어요, 이 아저씨. 아저씨, 아주머니? 아니면 어떤 괴물?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 어떤 무엇? 하지 않을 거야. 침을 뱉다니. 여기도 아저씨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어디,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머리 위에서 나갈까? 일단 다시 여기저기 말을 걸어봐야겠어요. 안녕? 이거. 어떻게 해야지? 뽑거나, 꺾거나, 뜯거나. 일단 안녕.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녕. 뽑는 건 좀 이렇게 뿌리채 이렇게 뽑는 거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니까 뽑는 것보다는 일단은 요만큼이나 뜯는 것부터 해볼게요. 뜯는다.
이번에는 꺾는다! 어, 이게 맞았었나봐요. 어, 꽃을 뽑지 맙시다. 네, 여러분 게임이니까 뽑은 거지만 꽃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숨을 거두었다. 아, 미안해. 그러면 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얀 꽃 아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 하얀 꽃. 아까 그 노란색 꽃한테 가볼까요? 노란색 꽃. 아, 이거 일단 세이브! 가루! 약이겠죠? 약! 아저씨! 아주머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헐려! 뭐 약을 갖고 있었지? 이거 맞겠죠? 나눠줘!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배달이요! 받으세요! 안 줬구나! 죄송해요! 헛! 달콤한 가루! 아저씨! 또 달려들었다! 오이! 그걸 넘겨! 준다! 넘겨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그게 없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 뭐지?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 아, 젠장. 아저씨, 나쁜 말! 아, 문고리가 느슨해졌다! 이미 열어준다! 날아갔다. 오케이. 새는 일단 풀어줬어요. 새는 풀어줬고, 아저씨 뭐, 빨아들일 것을. 가루약을 빨아들이면 기침이 날 텐데. 아까 없었던 거 좋았고요. 내용 혹시 바뀌었을까요? 내용이 바뀌었으려나? 아니겠죠. 그냥 꽃 얘기를 계속하고 있나 봐요. 역시 아까 그 새가 놓아졌으니까. 물은 머리뼈가 봉이 난다. 머리뼈 많은데 나라. 아, 올라 머리뼈 두 개. 멀쩡한 작은 머리뼈. 낡은 항아리 가져간다. 머리뼈가 들어있다. 머리뼈. 아하.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거 주머니에 다 들어가려나? 너무 많은데. 예뻐! 당기또! 아니요. 일단은 오늘은 신중하게. 네, 세이브를 해서 빨리 하면 퇴근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일찍 다들 집에 갈 수 있게! 응? 죽지 않아? 여기였나? 여기였죠? 오케이, 세이브를 쓰니까요. 이제 레버 당겨볼게요. 당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거 가져갈 수 있나? 가져갈 수는 없군요. 아까 그 머리뼈를 여기 놓으면 될까요? 머리뼈를 놓아볼까요? 될 것 같은... 방향이 있나봐요. 방향! 정면! 아, 얼른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뭔가 오늘 나라가 야근을 하지 않게 해주려고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오늘 끝내야 야근하지 않겠죠? 나라 자신 있습니다. 오늘은 신중하게 할 거니까요. 세이브도 하고. 나라는 어머니랑 있는 게 좋지만. 하나가 모자라요. 하나가 모자라. 없는데 이제 어떡하죠? 여기지. 여기.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도 이제 뚫렸겠죠? 좋아요. 여기 뭔가
독소 발생 중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것. 어, 여기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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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는 뭔가 빨리 나가야 되는 느낌. 읽는다. 어떤 병사가 있었다. 그가 살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병사는 죽어서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성터의 중심에 서서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순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아까 그 해골. 아, 그래서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오케이. 됐죠? 빨리 탐색. 아무것도 없어. 해골 하나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가져간다. 아, 일단 나가야겠어. 일단 빨리. 우와. 세이브. 아, 오케이!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맞추러 가면 되겠다? 그러면 해골 정면 오른쪽 왼쪽이었죠? 그죠? 응,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정면 오른쪽 왼쪽 아! 그러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이겠네요. 그죠? 정면! 어? 아까 그냥 놨는데 다 맞았어요. 우이! 됐으려나? 슉! 레버가 있다. 당긴다! 어? 아, 물! 물? 물. 일단 세이브. 그냥 어디까지 했더라? 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다. 아, 여기 독방. 독 있는 방. 아, 길을 잃어버렸어. 하고서 저긴 안 갈 겁니다. 왜챙이. 아빠가 죽어버렸어. 미안해. 아빠는 뱀한테 먹혀서 죽어버렸어. 네가 죽였어! 보셨어요? 여기 자꾸 만드는데. 울챙이. 다시는 울챙이를 무시하지 마라. 울챙이한테 안 갈래. 이거 물이 다른 거 없네. 물 없네요. 딱히 없네요. 표지품. 빈병.
그냥 뭔가 물 뜨는 아 그렇지 뭔가 그런 느낌이죠. 빈 병에 물을 넣었다. 그냥 물 넣었죠. 물 넣었습니다. 물 넣었고 아 물 넣고 물 들이면 안 되나요? 물 좀 드실래요? 물 일단 세이브. 물 떴으니까 세이브. 꽃잎. 아, 꽃잎 가져갈 수 있나봐요. 시든 꽃잎. 시든 꽃잎 뭔가 물 주면. 아, 역시! 지니어스 나라. 아? 오! 빛나는 병. 이건 어디다 쓰는 걸까요? 어쨌든. 득템!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지금 안 깬 게가 있죠? 어? 이제 거기를 또 어디를 가야 되려나? 안 가본 데를 조금 여기 아니죠? 조금 탐색 아 여기 시계 안 봤죠 저희? 시간 알리고 있다 안 찐다 시계 이렇게 만진다. 후! 쭉쭉쭉쭉! 흥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흥부로 만지면 안 돼요. 흥부로 만지지 않고, 다른 곳. 그러면 여기서 가보고 다시.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병을 여기서 쓰는 거구나. 뭔가 계속 뀨 내려가는 느낌. 뀨 내려가는 느낌인데. 아닌가? 아, 내가 안 움직이고 있었구나. 오늘 기분 안 좋았는데 나라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와! 나라도 기분이 좋아졌다! 아, 무서워. 들여다본다. 어?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여기는 조사를 왠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 뭐지? 어? 아무것도 없나요? 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가져간다. 비치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뭘까요? 비치 파이프가 뭘까요? 어디로 가? 관이. 관? 무서워. 머리가 다 사라져.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뭔가 여기 비치 파이프만 얻으면 되는 거겠죠? 그쵸? 다른 거 없는 거겠죠?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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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떡하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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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플레이해요? 다행이다. 그러면 곰방대. 아 담배. 이거 왠지 그 감옥에 그분한테 드리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왠지 쿨럭쿨럭.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이. 아 던진다. 들었다. 아 이건 헤헤 내꺼다 내꺼. 이분 되게 귀여운 분이었어. 귀여운 분이었네요. 헤헤 내꺼다. 누군가 감옥 안쪽으로 사라졌다. 응?
뭔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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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학생인데 나라 팬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열쇠가 열렸다? 문을 연다. 언제까지 하냐고요, 유부초반님? 오늘 엔딩 볼 때까지요! 즐거운 땡... 즐거운이겠죠? 땡... 즐거운 과자 만들기. 부모, 땡푼 부모, 땡푼 아이를 땡부모에게 땡물 중독. 무엇 하나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 가져간다. 어? 어? 빨간 구두를 얻었다. 아, 구두! 이거 아까 거기 그 이상한 독방에 놔두는 거 아닐까요? 피를 씻어내. 지저분한 바느질 도구와 깨진 요리 도구가 어지럽혀서 있다. 몸이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요리 도구요? 아니, 요리사 아저씨네 방인가? 오, 지나가고. 아이고.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그러면 독방. 아까 그 독방 어디였죠? 독방이 어디죠? 독방? 아, 이렇게 안 돼. 여기 없나? 아, 여기 안 돼. 독방. 그치, 여기. 끊는다. 이제. 완전 물은 골챙이 무서우니까 잡는다. 수면에 넣었다. 와, 골챙이들 괜찮으려나? 일단 씻었어요. 유리 구두. 아, 독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준다. 오, 좋아요. 한번 혹시 안전한 곳이 있는지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빨리. 아, 고양이다. 세이브. 안녕.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 아, 세이브. 다시. 마녀 일기. 읽는다. 그녀를 때리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나를 이 병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이 친구가 혹시 그 보라색 머리 아닐까요? 아, 안 무서워, 나라야. 네, 나라도 안 무서워요. 눈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방이고요. 여기 뭔가 붕대와 소독약. 가져갈 수 없네요.
피부염에 바르는 약이라고 쓰여 있다. 글자가 다 닳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오, 그렇군요. 가져갈 순 없어요. 좋은 약이라고 쓰여 있다. 글자가 닳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두통약. 그리고 땡약이라고 쓰여 있다. 글자가 닳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 되게 다 오래된 건가 봐요. 안녕, 샤이닝 스타. 이즈 디스 제 나라 게이밍 스트림. 예스! 디스 이즈 제 나라 라이브. 땡큐. 안약이라고 쓰여 있다. 약국인가요? 안약이라고 쓰여 있다. 누나의 안약. 수면제 진정제 지혈땡. 성대를 땡땡땡약이라고 쓰여 있다. 글자가 달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죠. 땡땡땡약 뭘까요? 성대를 성대를 어떻게 하는 걸까? 성대를 늘리는 약일까요? 목이 이렇게 쭉 길어지는 건가? 약간 한방 깊숙한 곳에 작은 병이 들어있다. 가져간다. 이런 걸 원했다고요? 이런 거? 작고 귀여운 병을 얻었다. 아, 작고 귀여운 병. 한번 보여. 아,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약. 단향내가 난다. 오, 마녀의 장미를 뭔가 붓을 아니다. 시들게 할 일이 있나 봐요. 정체불명의 고깃덩어리가 대량으로 병에 채워져 있다? 뭘까요? 장조림인가? 스테인드 글라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고요. 이거 머리 인형 머리 주워야겠죠? 목이 길었지만 길은 긴 건 기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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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여기서? 응. 병 가져간다. 이거 인형머리! 호이씨! 됐다! 인형머리 줍고 눈알이 우다다다 하며 날아도 우다다다. 오케이! 달려! 가자!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뭐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정미가 맡고 있는 곳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는 나를 버리려고 했다. 어, 세상에. 와이. 아! 아! 오잉? 움직여. 매달아서 키우는 건가? 호박이 수상해요? 호박? 호박? 아! 그때 그 호박! 오호, 그렇군요. 여긴 아니고요. 어디 있을까요? 항아리 좀 깨져버렸어. 괜히 돌아다녔다. 괜히 돌아다녔다. 야, 어디 있을까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를 덜 봤나요? 큐큐. 거미줄. 거미줄? 거미줄? 독방, 옆방으로 가야 해요. 독방, 옆방요? 아, 아까 죽을 뻔했던. 일단 가보겠습니다. 초. 찬방. 아, 여기. 오,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옷장. 아, 아, 여기. 몸통. 쭉. 쭉. 세이브 하러 가요. 세이브, 이제 마지막 세이브이기를. 아, 이거 인형 조립. 그리고 아까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겠죠? 나란 할 수 있다. 네, 나란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와, 한달님. 와, 저도 와. 놓는다! 응! 아! 유후! 뭔가, 세이브! 세이브. 난 말이지. 어? 네가 여기서 잘 도망치든 이 집한테 잡아먹히든 상관없는데 말이야. 굳이 어느 쪽이냐고 묻자면, 네가 잘 도망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 착한 고양이네요. 추루라도 있으면 줬을 텐데. 아무튼 죽지 말라고. 응, 죽지 않을게.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는 구멍이 뚫려있다. 내려간다. 정말요? 응, 세이브 했으니까. 응. 세이브 했으니까 내려가요. 우하. 내 방으로 오렴. 냥냥이 착하다, 그쵸? 냥냥이 착해요. 어, 뭔가 밝아졌죠? 밝아졌죠? 장미꽃이 꽂혀있다. 어? 검은 고양이 시체가 있다. 설마. 어, 이제 세이브. 어, 미안해. 어, 밟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으이. 문을 연다. 여기 병? 침대? 피투성이 침대? 서랍? 장신구? 꽃? 마법에 대해서 책? 마법사? 아, 마녀의 집이니까 거울? 다음에 불은 안 켜지겠죠? 응. 장미꽃 일기. 아, 읽어보겠습니다. 응.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받기로 했다. 뭐지? 그녀의 몸으로 살기로 했다. 잘 됐네. 그야 우린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어, 친구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라?
죄송해요. 죽었어요, 방금. 5번. 침착하게. 무섭지 않게! 잘할 수 있다! 나오고 있다! 와! 야! 이러지 말아요!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아! 이유야! 아! 빨리! 야! 아직 뭐야, 이거는. 편지. 그냥 볼 시간 없어. 이거. 뿌려. 부시, 집에 가자. 끝난 건가요? 뭐지? 또 가야 되는 거구나. 또 여기서 죽을 뻔했다. 비올라? 네, 비올라예요. 비올라의 아버지!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아, 죽을 뻔했어요. 사실 몇 번 죽었는데. 아, 다행이다.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네. 뭐야? 뭐지? 뭐야? 귀여워. 좋아요. 떨어져 있어, 비올라! 빵야! 날아갔다. 날아갔어요. 비 와요. 집으로.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집으로 가요. 끝났나 봐요. 엔딩. 뭔가 엔딩이네요. 엔딩이다. 엔딩. 그래픽, 효과음, 플러그인, 음악, 한국어 번역 감사합니다. 띠용. 와, 엔딩. 엔딩이에요. 엔딩. 와. 엔딩! 와! 엔딩을 즐깁시다, 여러분! 아, 고양이? 사라졌다! 엔드? 예스! 뭔가 진엔딩의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 스태프분이. 정말 야근을 막기 위한 이 진심어린. 네! 접수! 아,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어디더라? 이거세요. 집이 돌아왔을 때 열어볼 것 거기로 간다고. 네,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할게요. 어디더라? 모르겠다. 망했다. 여긴가? 아따! 진엔딩이 이렇게 빨리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진엔딩이 이렇게 빨리 나오면 이상해. 맨 마지막 방이 어디죠? 왜 모르는 거지? 나라 길친데 모든 길을 느낌으로만 가는 사람인데 나라는? 괜찮으려나? 이 방 아닌가? 이 방 아니에요? 이 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어느 방일까요? 나라 길도 못 외우는데. 아니, 이렇게 큰 집을 어떻게 외워요? 아니.
아까 거기 아니고, 아까 거기 아니고, 아까 거기 아니었다. 아까 거기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고, 일단은 나갔어야 되는 거였구나. 나갔어야 돼. 나갔어야 돼. 나갔어야 돼. 여기인가? 여기인가?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다시 나가라. 이게 아니구나. 다시. 다시 아까 그 방이 아니야. 그 방이 아니고 일단 내려가서 다 왔어. 여기 아니야. 여기 속지 않아. 여기 속지 않고 여기 잘 내려가서 구멍 뚫리지 마세요. 아,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닌가? 이제 막고 나가면 되나요? 와,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응, 빨리 가자. 진엔딩. 이게 진짜죠? 이거 가져가야지. 아빠 편지는 또 깎으려나? 이제 어떡하죠? 야, 이걸로 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 아니래. 도리도리 보셨어요? 아, 아니래. 아니야. 아, 아니구나. 바람이었구나. 나 바람이었구나. 아니야. 아빠 편지 지금 아니야. 아빠 편지, 병. 휘적. 아다다다. 짠. 움직여진. 여기서부터 날아가는 게 아닌가 봐요. 보고 있어. 귀여움 막고. 우와, 끈질기네. 다라이즈 어썸 감사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셈이야? 어차피 그만한 거 죽을 텐데. 어머, 비올라 나빠졌어요. 비올라 왜 그러지? 도저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뭐지? 뭐예요? 이미 나한테 준 몸이잖아? 왜 내가 돌려줘야 하는데? 안 그래? 비올라가 따로 왜 비올라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아파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하루만이라고? 후후, 그런 약속한 적이 있었던가? 내 힘으로 나를 가둔 건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치만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 저 집은 계속 나를 안내해 주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 점점점. 아직도 안 죽었어? 내 몸이긴 해도 진짜 끈질기네. 아, 혹시 아빠가 신경 쓰여서 못 죽고 있는 거야? 어, 맞아요.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어떡해. 이미 알고 있어. 비올라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 비올라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걸? 다정한 사람이네. 직업은 사냥꾼인가? 어, 아, 그래서 아까 빵야. 일부러 편지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빠시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줄곧 걱정해주고 있는 거구나. 응. 걱정 마. 내가 비올라의 목까지 사랑해줄 테니까. 비올라의 목까지 전부 사랑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비올라.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뭐야 대체? 어,
아, 바뀐 건가 봐요. 아빠는 모르나 봐. 아빠, 아, 어떡해. 아, 저, 아, 저,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오지 마, 이 괴물아. 아, 괴물 아닌데. 슬픈 엔딩이네요. 왜 슬프다고, 왜 그렇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하모니분들이 엔딩이 충격적이라 그랬거든요. 역시나. 아, 고양이가 와줬어요. 여기 고양이. 아, 가버려. 고양이도 가버리고. 비올라 불쌍해요. 맞아요. 아, 너무 속상하다. 어쨌든 오늘 마녀의 집은 이걸로 진엔딩까지 보았습니다.